미국에서 뮬러 특검이 역할을 끝내고 지금 추가 기소는 없다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나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ABC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끝내줍니다. President Trump in a great mood.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한글 번역 제가 했지만 좀 거칩니다. 번역이 좀 거치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이 뮬러 특검의 보고에 대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요약본을 기다리는 동안 대단히 기분 좋은 끝내주는 분위기라고 판비치 끝내주는 분위기라는 제목이고 판비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끝나서 기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날 이전의 트럼프와 이날 이후의 트럼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이전에는 어떤 억울함 또는 저기 말도 안 되는 음모나 이런 데서 시달리다가 이날로 인해서 다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날은 제가 요 며칠 전부터 번역하기 귀찮아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6페이지, 7페이지 되는 것도 한 페이지로 줄여서 요약본만 전달했는데 오늘 이거는 ABC 뉴스 거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모두 싸그리 번역을 했습니다. 한 3페이지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길지는 않으니까 길지는 않고 재미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22개월간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대단히 기분 좋은 분위기, 영어로 Great Mood라고 합니다. Great Mood에 쌓인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과 장인, 장모, 아들 베런과 함께 마라라가오의 파티에서 축제 같은 저녁 만찬을 보냈다. 어느 순간 다른 클럽 회원들과 함께한 가족은 13번째 생일을 맞은 바론에게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다. 트럼프는 팜비치에 있는 대통령의 휴양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끝나서 기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2년 동안 2016년부터니까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지난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어떨지,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실릴지, 자신과 그 가족들이 부딪힐 정치적 법적 후폭풍은 어느 정도 될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며 안달이 난 상태였다고 한다.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안달이 났다는 단어를 그대로 안달이 났다고 번역한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놓은 단어 아닙니다. 이 소식통은 금요일 밤 뮬러가 자신의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넘겼으며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이 싹 중단됐다고 더 이상 안 한다고 ABC 뉴스에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ABC 뉴스 기자들하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의논하고 물어보고 하다가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딱 그날부터 끊기고 트위터도 끊어버렸습니다. 트위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트위터가 반응했죠.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뮬러 보고서의 내용을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뮬러 보고서는 원래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고 백악관에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백악관은 보고받지 못한 것이 당연한 거고요. 한때 내 머리 위의 구름, 먹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잔뜩 끼어 있었다. 영어로 말하자면 The cloud had been, 아니다. A cloud of my head. 내 머리 위에 구름, 이것이 지금 이제 He felt the cloud had been lifted. 싹 없어졌다. 그 머리 위에 구름 있던 것이 싹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은 공화당 모금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짧게 연설했으나 뮬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후 자신의 플로리다 컨트리 클럽의 테라스로 돌아와서 영부인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 여자친구인 킴벌리 길포일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 한때 윌리엄 밧 법무장관의 리더십에 대해서 짧게 칭찬했다고 첫 소식통이 전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 매우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행정부 관리는 ABC 뉴스 기자에게 우리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필이 있고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큰 걱정거리는 없다. 사실만 보자. 대통령은 토요일 새벽 현재 발언이나 트위터에서 어떠한 공개적인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몇몇 보좌관들은 특히 그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하여 거의 자제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대해 거짓말이다. 마녀사냥이다. 위치헌트다. 마녀사냥이다. 라고 하며 거의 매일 트위터 가지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카리브해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계획된 만남을 위해 마라라고에 갔었고, 백악관 고문 팻 시폴론에도 그 여행에 동참했다. 뮬러 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주요 백악관 변호사인 에메트 플루트가 동승했다고 에어포스 원은 뒤늦게 확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뮬러 특검이 그 보고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보이자 변호인단은 대응 차원에서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한다. 뮬러 특검이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보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자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재빨리 그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 달려갔다고 한다. 이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대변인은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되는데 다 끝내버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의원들과 이 보고서의 원론적인 결론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저기 이참 미국은 체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거 설명드려야 되네. 특검이 보고서를 완성하면 그것을 의회에 보내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죠. 피의사실 공표죄. 비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지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기자들한테 다 알리가 아주 언론 재판, 인민 재판을 하는 게 우리나라고, 미국은 그것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냅니다. 특검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면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회에 무슨 소식을 보내야 될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아예 탁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덮는다면 덮는 이유를 합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아마 이제 원론적인 결론, 여기서 principal conclusions, 원칙적인 결론 정도는 의회에 보낼 예정인 것 같아요. 윌리엄 바는 토요일 오전 중반에 법무부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도착했고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하루 중 상당 시간 동안 뮬러의 보고서를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고위 보좌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이 의혹 제기하고 마치 특검으로 인해가지고 탄핵까지 갈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하원에서 탄핵 아니 올라가봤자 상원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탄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은 안될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재선에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그것이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노력은 지금부터 공수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의 고위 보좌관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컨퍼런스 콜 회의를 갖고 뮬러의 조사 결과와 윌리엄 바의 보고서 처리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 낸시 펠로시 측이 난리가 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뭐라 그랬나요? 빨리 보고서 공개해라. 뭐, 시원찮으면, 공개하는 입법안을 만들겠다.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공개하게 만들겠다. 난리를 부렸었는데, 추가 기소가 없다고. 뮬러 이 사람은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특검이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뮬러만큼 신뢰를 가진 아마 특검 없을 겁니다. 엄청난 신뢰를 가진 특검이 별게 없다. 그래서, 저기, 별게 없다는 아직 아니고, 추가 기소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낸시 펠로시가 화들짝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니까 당장 트럼프 재선 가도에 푸른 불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20년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재선팀은 벌써부터 재선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다른 한 측근은 ABC 뉴스에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특검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곧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을 그랬다. 이제 지지 세력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각 유명 정치인들은 지지 세력들이 이제 막 언론 지지 선언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곧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 지지 성명을 낸다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성명이 이제 언론 곧 방송을 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2016년 선거 이후 그렇게 많이 실망하거나 슬픈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현장 대응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죠. 트럼프 재선 준비팀에서는 민주당을 보고 그렇게 슬픈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슬프고 아까 실망하거나 슬픈 얼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잔뜩 기대를 했는데 뮬러가 추가 기소는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민주당 재선팀, 민주당 재선이 아니죠. 민주당 선거전략팀이나 또는 민주당 당원들의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고 실망하거나 슬픈 얼굴이 가득한 모양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팜비치 클럽에서 골프를 치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저로 돌아가자 언론 풀 보도에 의하면 수십 명의 지지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표지판, 이 막 들잖아요. 이 표지판 중 하나는 트럼프가 레이건보다 낫다. 고 적혀 있었다. 이 뉴스의 끝입니다. 자, 트럼프가 레이건보다 더 많은 인기를, 레이건이 미국 경제 살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짱입니다. 그 레이건보다 트럼프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벌써 올라가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덮어질 때쯤 되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어떤 확고한 지지 기반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만약 뮬러 특검으로부터 완전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해명을 하고 나면 민주당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망하거나 슬픈 얼굴만 가득하게 되죠. 여기서 트럼프 is better than Reagan. Reagan보다 better than. 훨씬 낫다. 이렇게 지금 지지판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가 이 뮬러 특검에 시달린 2년, 3년 이 기간 전과 이 기간 후는 정책부터 추진 동력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는 이런 심리와 이런 정치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지도자의 기분 하나가 전 세계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도자는, 미국 지도자의 권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 세계 군대가 다 덤벼도 미국 군대가 이깁니다. 그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석유 수출국으로 바뀔 정도로 천조국이라 그러죠. 미국은 정말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오늘로서 딱 잘라서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릅니다. 어떤 게 달라질 것인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제가 제목을 붙였네요. 날개를 달다. 이제 날개 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재선 가도까지도 무사히 넘어가고 이제 이변이 없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그 뮬러 특검 보고서에 이변만 없다면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럼 향후 미국의 대외 관계는 대내 관계는 우리가 좀덜 신경 써도 되지만 대외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변할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은 작은 사건 같지만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추가 특이 사항이 없으면 지금부터 전 세계 정보기관, 정보기관은 트럼프 심기살피기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지금이 새벽 3시 40분입니다. 제가 이거 번역하고 작성하면서 혼자 밤에 생각을 좀 꾸준히 해봤습니다. 요거 작성하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쫙 지금 이제 그 분석을 해봤죠. 하면서 정치 경제 부분만, 사회 부분은 뭐 빼고 정치 경제 부분만 쭉 봤더니 대충 한 8개 정도의 주목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번역에 소요된 시간보다도 이거 8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지금 3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를 제가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멕시코 국경 장벽을 강행할 것입니다. 즉, 이번 일로 인해서 완벽한 추진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지금 멕시코 국경 장벽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 반대 세력은 지금부터 입도 못 벌릴 겁니다. 그 정도로 이번 사건은 큽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이 완성된다는 것은 미국의 이민 정책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지금까지 소프트했다면 지금부터 하드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민자 중에서도 트럼프는 그런 좀 차별이 좀 있습니다. 이민자 중에서도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그러나 제3국, 아프리카나 멕시코 이런 데서 들어오던 좀 뭐라 그럴까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이나 또는 지나치게 지적 수준이 낮거나 한쪽에서는 이민을 아예 금지시켜 버릴 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할 때도 고위층 탈북자는 저가 돈 주고 데려갑니다. 돈 주고 데려가서 그 안에서 생활도 보장해요. 그러나 중하위층 탈북자는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페어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살피셔야 될 경제 부분에서 제가 정치 경제를 좀 왔다 갔다 해보고 정리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당장 지금부터 몇 시간 후에 벌어질 미국 주식 시장을 살펴야 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빨리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주식 시장이 열릴 때는 물론 우리나라 내일 주식시장도 월요일 주식시장도 살펴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주식시장이 열릴 때는 미국 것꼭 참조해서 대응하십시오. 주식 시장을 제가 보는 거는 거시경제 지표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데가 주식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일단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미국을 위한 트럼프의 그 구호가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닙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점에서는 주식시장은 일단 청신호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대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모든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게 확고하게 굳었거든요. 이익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정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제법 커다란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지나치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여기에서 다운되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볼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소프트하게 끝난다고 해도 또 미국 주식시장은 밑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주식시장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다른 경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주식시장의 여파를 잠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 어디로 번지느냐면 환율로 번집니다. 환율과 금값으로 이게 반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대북 제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북 제재는 이번에 미국이 커다란 선물을 북한한테 하나 줬습니다. 김정은이가 이거 받고 좋아할지 나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냐면은 추가 제재안이 트럼프 책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추가 제재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랑 같이 짐작해 본적 있지요? 우리가 집단지성을 한번 돌려봤잖아요. 저와 시청자님들께서 같이 한번 댓글로 쭉 따라가면서 저는 그 댓글 거의 읽었고요. 쭉 보면서
반응을 제가 또 살펴봤는데, 이 대북 제재가, 추가 대북 제재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뭡니까? 해상 검문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해상 검문이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코스트 가드, 해양 경비대가 태평양을 건너왔고요. 그 사람들은 군인들보다도 미 칠함대보다도 훨씬 더 해적 잡고 이런 불법 선적물 단속하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상 근무는 이미 강화 들어갔고,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예상을 했습니까? 해상 봉쇄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 해상 봉쇄 안을 비롯하여 우리가 예상했던 3, 4, 5 안이 트럼프 책상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걸 트럼프는 더 이상 제재는 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더 이상 제재 안 하겠다는 게 대략 저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저기 하노이 회담에서 더 이상 제재하면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재가 강화된 것만 해도 김정은은 숨도 못 쉴 입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인민들까지 굶겨 죽이는 그거는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저기 추가 제재는 철회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김정은한테 큰 선물입니다. 추가 제재를 안 하겠다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대북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계속 유지할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이제는 트럼프가 힘이 세졌거든요. 어제와 달라졌다니까요. 한순간에도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버리면, 트럼프 성질을 긁어놓으면, 지금까지 어제와까지는 다른 트럼프가 강한 정책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히 누굴 보고 까불어 이래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다른 각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중국은 아주 죽을 판입니다. 그것을 더 강화할 겁니다. 어제의 트럼프, 오늘 이후의 트럼프 다르다니까요. 더 강화하면은 중국에서 곡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나갈 겁니다.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직격탄으로 날아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 하면서 또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끝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적 완화 시즌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경기가 퇴조하면서 미국 역시도 살짝 내려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더 올리다가는 이거 내려가는 속도로 가속화할 수가 있으니까 금리를 오히려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테이퍼링 시대는 끝난 거죠. 노 테이퍼링 정도가 아니고 양적 완화, 퀀티티 이즈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러가 확 풀립니다. 미국 국내에. 전 세계도 풀리겠지만 미국 국내에 확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죠? 전에 제가 경제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달러 리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고도 남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검토도 했고요. 달러 리부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달러가 종이가 됩니다. 즉, 새로운 달러로 리부팅을 하고, 예를 들어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리부팅을 해버리면, 말하자면 전 세계 재화를 미국이 다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러 리부팅입니다. 달러 리부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콕소리가 납니다. 일본이 옛날에 저기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전부 싹 끌어다 몰았죠. 플라자 호텔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너희들 환율 손봐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잭슨부터 환율 손보고 나서 지금 현재의 일본은 20년 가까이 침체기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전부 다 뭐 한국은 끼지도 않을, 뭐 끼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러 리부팅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정책으로 달러의 가치를 바꾼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0.1%의 가능성도 한 번쯤 생각해 두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달러 리부트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참조하십시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당장 오늘부터 아까 했던 것을 되풀이드네요.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와 전 세계 시장 지표 변화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시장 지표 변화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을 두라는 게 뭐였습니까? 금에 대해서 관심 두라고 그랬죠. 국제 금시세를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죠. 물론 런던 국제 금시세는 미국 연준이 항상 장난을 치기 때문에 다 믿을 순 없지만 국내 금시세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석유 선물 시세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제가 저때 설명드렸던 모든 시장 지표를 지금부터 어제와 오늘 이후가 다릅니다.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여러 가지로 미래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항상 입만 벌리면 하는 게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뭡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국제 전략과 국내 전략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잘 모를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첫 번째가 보호무역이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트럼프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전에 레이건도 했고요. 많은 저기 미국 대통령들이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이 항상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집권을 합니다. 그때마다 미국 경제는 잘 사라져요. 미국 경제는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대해서 모르면서 미국 전략을 수립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 기본부터 아셔야 합니다.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거기대로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현대, 뭐 LG, SK 이런 데는 그 기회 잘 잡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도 연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게 어떤 경제 전략과 어떤 정치 전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이제 힘있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됩니까? 그대로 때려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재개하려니까 미국이 돈 너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랬을 때 약간의 우리나라가 경제적 양보를 하더라도 커다란, 그보다 훨씬 더큰 국방 이익을 획득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더큰 국방 이익을 생각할 때 약간의 경제적 양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을 이 돌대가리 정부에서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적 공감대로 한 번쯤 우리가 모두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왕창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비위 잘 맞춰주면 기분 좋고 기분, 저기, 기분 좋은 대로 따라와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국가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같은 거는 아예 잽도 안 들이 그냥 놔둬버리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자, 예상되는 변화가 이거 말고도 쭉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의 트럼프와 오늘 이후의 트럼프는 진짜 다릅니다. 이제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대외 전략을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뮬러 특검이나 또는 러시아 스캔들에 시달려 왔다면 이제는 탈탈 털어보고 날아오를 때가 될 겁니다. 날아오른다는 것은 트럼프가 엄청난 권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의 곱하기 한 3, 4 되는 정도 됩니다.
엄청난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의 엄청난 추진 동력 확보가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때 트럼프가 우리의 혈맹으로서, 우리 맹방으로서 우리한테,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될 수 있을지, 특히 문재인 정부 제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익이 있을지, 또는 트럼프 자신이 이제는 문재인도 신뢰를 좀 잃었어, 많이 잃었거든요. 강경화도 이제 신뢰를 좀 잃었고, 김정은은 아예 이제 사기꾼 취급 당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전략은 어떤 게 나올 것인지를 댓글로 다시 한번 저때 우리가 댓글로 이 내다보았던 것이 딱 적중하듯이 이번에도 댓글로 한번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